산처럼 깊었고 계곡처럼 굽이친다 했습니다. 사삼의 곡소리를 폭발적인 몸짓으로 구현하며 더 깊이 슬퍼했습니다. 사삼의 아픔을 춤으로 위로하고 승화시킨 사람. 말보다 진심어린 몸짓으로 사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제일 무용가 김영란 씨를 만납니다. 일본 도쿄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유산이 존재하는 도시 속 늘 한결같이 무용에 대한 철학을 지켜온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한눈에 봐도 앳된 모습의 단원들, 바로 김영란 무용연구소 단원들입니다. 45년간 무용가의 길을 걸어온 김영란. 후학들을 양성하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무용의 기본 동작, 그리고 기초 동작 같은 것을 하면서 적금 연습을 합니다. 지금은 내년 3월 달에 또 발표회가 있으니까 그 발표회를 지향해서 적금 연습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무용과 최승희의 춤으로부터 시작된 조선무용. 우리 춤의 전통 호흡과 춤 사이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작한 춤입니다. 춤사위가 부드러우면서도 맵시 있고 역동적이면서도 정갈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연과 닮아있다고 평해지는 조선무용. 김영란 씨는 지금껏 조선무용에 천착해왔습니다. 저는 뭐 이제까지 계속 조선무용을 자기도 춤도 추고 배우고 또 지도를 하고 창작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금강산 가극단이라는 그 예술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년간 무용배우로서 무대에 나가고 무대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란 무용가는 제1제주인 2세입니다. 고향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어디세요? 월정. 월정.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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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단. 제 이사촌으로 괜단. 괜단. 이북 청년이라고 뭐 저기서 다 내려온 사람이죠. 저기서 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보고 아들 어디 갔냐고 일본 갔다 오니까 이 영감 거짓말 했다고 해서 막 쳐터드리고네. 다 농사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정이 뭐인지 빨갱이 힘든지 이렇게 한다 처음 사람들 갖고 살다가 멀쩡하게 사삼 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한 번쯤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법도 하지만 수십 년간 사삼의 상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떨면서 살아야 했고 아마 길을 걸어도 누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항상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저히 자기로서는 못 견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고생하면서 우리 가족을 다 고생하면서 짜증나고 기억 정말 이런 한을 가진 한을 흥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이런 고생한 어머님 이야기를 또 자기 자식들에게도 우리들을 어떻게 키워주었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슴 깊이 생채기를 낸 역사. 이 작은 몸으로 견뎌온 아픔입니다. 사삼 70주년 도쿄 위령제를 앞두고 무용 연습이 한창입니다. 제1제주인 3, 4세로 이루어진 무용팀. 김영란 씨의 작품 사삼의 바람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연습 중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지식이 없었고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은데 3세, 4세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를 해서 현상할 수 있는가 조금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4.3 70주년 위령제 무대를 위해 모인 제1제주인 3, 4세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 무용수인 이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4.3을 배우고 조부모와 부모님의 아픔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 까마득한 70년 전의 일이지만 살을 에이듯 아픕니다. 알갱이라 해서 정말 그때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인권을 찾겠다고 삐라 뿌리면 그것으로 잡히고 제 할아버지가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일본 말로 뭐 이쑤시개 아니라 타케쿠시 그런 것을 손톱에 꽂아서 꽂아서 꽂을 때보다 뺄 때가 더 아팠다는 이야기든가 그런 예 고문 당했습니다. 상상을 하고 무용을 하니까 그때는 참 자기로 무서운 경험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됩니다. 혹여 4.3의 누가 될까? 무용수들은 4.3을 깊이 들여다보며 조금이나마 그날에 가깝게 다가가려 했었습니다. 어떤 춤을 추어도 그 작품에 자기가 현상을 하려면 그 작품을 이해를 하고 깊어야 현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용가로서의 프라이드, 프라이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는 뭘 모른다가 아니라 알 수 있도록 자기가 연구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그렇게 나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4.3의 아픔을 춤으로 형상화한 4.3의 바람은 지난 2011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제주인으로서 고향에 무엇인가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작업. 4.3의 시대를 강인하게 살아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 헌사를 바치듯 몰입해 완성했습니다.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김영란 씨 어머니 고춘선 여사는 19살에 일본 미랑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본에 온 지 50년이 지나서야 닿을 수 있었던 고향. 당연히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그 나이가 돼서야 어머니 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돌아올 땐 빨리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뭐 하려고 해서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지금은 아마이로 우리말로는 험세 제주도 말로 막 험세하지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보면은 난 험세를 하려고 하니까 뭐 가보면은 내 바느질 하면서 눈물 또록또록 흘리면서 울기만 한과 눈물로 점철됐던 삶. 빠듯한 형편에 자식들을 위해 불철주야 일만 하셨던 어머니. 그 시절 골문 속으로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는 4.3 발발과 함께 피부치를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나가 없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 나 죽여줄 겁니다. 죽을까 봐 뭐. 응? 죽을까 봐 어머니와 나를 그냥 막 뭐 하는 거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응? 어때 빠지 딴 데 가다 달라고. 집에 오면은 너 죽나 해가지고 네. 반세기 만에 고향을 찾았던 어머니. 그때 기억을 영란 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제주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살아도 그런 민족을 잊지 말고 민족의 넋을 이제 그런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이 땅에 일본에서 살아
가야 한다.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3 7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했는데요. 무대 뒤에는 김영란 씨가 이끄는 무용단의 최종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제일제주인 3사세를 이끌고 올리는 무대. 4.3을 기념하는 시간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혼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빌면서 아마 무용을 춤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춤추자고 모두가 지금 마음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을 보여주듯 1500개의 객석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4.3의 바람이 시작됐습니다. 평온한 섬에 몰아닥친 격랑의 바람과도 같이 처연하면서도 강렬한 군무가 무대를 채웁니다. 4.3의 광풍에 죄 없이 쓰러져간 넋들을 위한 진혼무. 어머니와 같이 죄 없는 이들이 겪었던 순환의 역사 4.3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무참한 학살과 희생, 생을 흡입하듯 울고 웃는 어머니의 감정이 처절하게 쏟아집니다. 4.3 영령들을 달래고 살아남은 자들을 깊이 위로하며 4.3의 바람이 붑니다. 춤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김영란 씨는 송곳을 찌르듯 격한 슬픔이 차올라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공연을 무사히 끝내고 들어온 제일제주인 3사세 무용수들. 아직 무대의 감정이 살아있어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책임이 무겁고 실제로 관객 속에서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를 본 순간에 정말 춤추면서 눈물 나고 땀도 나고 무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줄 때 정말 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애들 생각하면서 드니까 정말 지금 너무 사삼 속으로 들어가 한 맺힌 절규와 슬픔을 대면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마주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무대가 완성됐습니다. 꽃보다 밝게 웃으며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약합니다.
어머니와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외할머니 산소에 가는 그런 예. 나가 몸이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걸지 못하고 하니까 네. 그것이 뭐 정말로 뭐 돼가지고 그 때문에 왔습니다. 이제 아흔이 다 돼가시는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몸이 성할 때 할머니 묘를 찾아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머니! 어머니! 아이들 다 되는 거 어머니! 평생 미안하다 얘기하던 어머니처럼 아흔의 딸도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편치 않은 다리로 절을 드립니다. 폭풍 같던 삶이 스쳐갑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세요. 꽃다운 나이에 일본으로 와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억척스레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절절한 슬픔 곁 늘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가 계셨기에 그리 버티셨나 봅니다. 어머니 이상 좋은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팔자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언제나 좀 얼마불만 할 때에도 돌아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정말로 이런 처지라서 좀 할머니께 인사를 올립니다. 고찌가 고찌가 왜 할머니가 고찌가 왜 할머니는 어머니 지나지 소리나 다정함과 그리움이자 서러움과 안타까움의 대상이던 고향. 김영란 씨는 내 정서의 뿌리를 다시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함께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자기가 제주도에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또 다시 올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어 할머니 곁에 한참이나 계셨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쉬운 건 영란 씨도 마찬가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듯 비석을 닦는 어머니. 할머니의 서름이 조금이나마 씻기셨겠죠. 그렇게 아쉽고 무거운 발길을 돌려봅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바람이 있었던 곳인데요. 4.3 당시를 오롯이 겪은 어머니. 위패 봉화실에 들어서자 눈이 바빠집니다. 익숙한 이름들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올레에서 외치던 이름을 차디찬 위패로 만났습니다. 오고 싶던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변병생 모녀 조형물 비설. 바로 4.3의 바람에 모티브가 된 작품입니다. 사진에서만 보았는데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아주 충격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4.3의 바람이라는 장자무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살배기 젖먹이 딸과 함께 토벌대에 쫓겨 달아나다 총에 맞은 어머니. 아기도 총에 맞을까 끌어안고 쓰러졌습니다. 후일 눈더미 속에서 발견된 모녀. 안타깝고 억울한 희생을 이렇게 다시 만난 김영란. 그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진으로만 보았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직접 못 봤는가. 그래서 이분 이 젊은 어머니에게도 미안하다는 그런 감정도 있었고. 김영란 씨는 두 생명의 넋을 기리며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무용가로서 정말 이 작품이 저의 대표작이라고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용 작품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고향 월정리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전 늘 그리워하던 고향 바다. 시린 마음이 밀려옵니다. 무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복잡한 재질에서 보여할 수가 있는데 그 무대를 구하셨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4.3을 알기 전후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다는 무용가 김영란. 4.3은 곧 춤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춤으로 전하는 진심. 김영란 씨의 4.3의 바람은 더욱 멀리 전해질 것입니다.